우리 귀여운 초롱이 좀 보세요. 헥헥 거리고 있죠? 오늘은 초롱이와 함께 가는 캠핑입니다. 날씨도 아주 화창한 그런 여름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라반을 끌고 나가는 그런 캠핑이었습니다. 카라반을 좀 정비를 하면서 저렇게 손으로 끌면서 차랑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저렇게 오랜만에 했는데, 오랜만에 해도 뭐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초롱이는 이번 기회에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초롱이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캠핑을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해요. 사실 초롱이를 데리고 나가는 건 우리의 욕심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초롱이는 잘 데려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주 가까워서 가깝고 가는 길도 편하고 해서 자주 가는 폴라데이, 포천에 있는 폴라데이 캠핑장입니다. 저렇게 수영장도 있고요. 날씨가 아주 좋고, 저희가 폴라데이는 평일에 주로 가는데, 평일에 가면 저렇게 전세캠을 할 수가 있어서, 원래 카라반은 저쪽에 자리에, 저쪽 사이트에 못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데 하는 거죠, 뭐. TV도 저번에 축구 보려고 샀던 TV도 가져갔고요. 발뮤다 더플레이트도 챙겼어요. 저뭐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주 뭐제 입맛에는 그냥 그랬습니다. 저렇게 수영장 바로 앞에다가 세팅을 했고 강아지는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이게 초롱이를 풀어주면 좋기는 한데, 풀어주면은 너무 멀리 가버리고, 애가 막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잡아두고 있으니 애도 별로 안 좋아하겠죠. 저렇게 물놀이도 할수 있는데, 저게 지하수인가? 그래서 정말 엄청 차갑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수영을 하기에는 저희는 좀 힘들었어요.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야채를 엄청 먹을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야채를 조금 손질해서 고기와 같이 구워 먹을 그런 계획이에요. 이 플레이트에 구우면은 야채를 구워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좀 맛이 좀 다릅니다. 기분 탓이겠죠? 저렇게 고기와 함께 구우면 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먹고 싶네요. 저 플레이트가 사실은 기름이 엄청 튑니다. 사방팔방으로 난리가 나는 그런 구조라서 저희는 집에서는 잘안 꺼내고 이렇게 캠핑 나가거나 야외에서 먹을 때 저렇게 챙겨서 먹곤 합니다. 기름이 아주 흥건하죠. 아주 집에서 먹을 때는 아주 애 먹습니다. 집에 이제 하나씩 남은, 냉동실에 하나씩 남은 호떡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가져 나가서 먹으면 아주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냉장고도 털겸 해서 이렇게 냉동실 한번 있는 음식도 싹 갖고 나오는 거죠. 밖에서 먹으면 사실
뭘 먹어도 맛있으니까요. 지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폴라데이가 아주 저런 부분이 좋죠. 예쁜 캠핑장이에요. 저때 저 지성이 나오는 드라마가 저렇게만 말하면 어떡해? 굉장히 재밌어서 저희가 저렇게 밖에서 꼬치도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드라마도 보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스키도 먹었고요. 오코노미야끼도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저 철판 하나로 야무지게 먹었네요.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향을 피웠는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효과는 없었고. 아, 저게 이름이 뭐더라? 서마셀인가? 저거를 키고 자서 그나마 좀 실내에서는 괜찮았던, 저렇게 이소가스에 연결해서 하는 그런 거죠. 밤에 아주 시원하게 잘 잤고, 아침입니다. 일광욕을 하고 있고요. 초롱이를 저렇게 묶어두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롱이도 우울하고 저희도 우울한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초롱이는 집에서 있기로. 저걸 잠봉배려라고 하나? 저 샌드위치를 이제 세미가 해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저 빵도 맛있었고, 예, 커피도 내려서 디카페인으로 먹었고요. 저 샌드위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저걸 잠봉이라고 하나요? 저거 햄도 맛있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은 저기 이제 야채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아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이렇게 짧은 폴라데이 캠핑장에서의 캠핑이었고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카라반을 또 한번 끌고 캠핑을 나가야겠습니다. 초롱이도 아주 집에 가고 싶어 하죠. 꼬질꼬질하네요. 이상입니다. 안녕.